아처 계열은 활을 사용하는 원거리형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공격을 하면서도 준수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대상 보스전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다른 클래스보다 상대적으로 자동 조작보다 수동 조작했을 때 공격 효율이 좋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나 트리 오브 세이비엄에 친숙한 유저 또는 파티 콘텐츠에서 딜러를 즐겨 하시는 유저에게 추천합니다. 레인저는 러닝샷 특성을 통해 기본 공격으로 기동성을 확보하며 적과의 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레인저의 일부 스킬은 도발 상태인 적에게 추가 효과가 있으므로 적을 도발할 수 있는 펠로우, 특히 할루시네이션 특성을 가진 위저드 펠로우와 동행하면 허상에 모여든 적을 향해 캐릭터와 펠로우 모두 원거리 공격을 할 수 있어 스킬의 효율과 전투 안정성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또한 앵클 슬링샷과 앵클 풀링으로 예상치 못한 적의 움직임을 원거리에서 억제할 수 있고 특히 크리티컬 샷, 충격 특성으로 적의 치명타 저항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치명타 발생 수치가 높고 근접에서 공격을 몰아칠 수 있는 로그, 어쌔신 펠로우 또는 소르샤 화턴 펠로우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플래처는 치명타에 관련된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특성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특수화살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치명타 발생 위주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적의 치명타 저항을 감소시키는 마킹 스킬을 보유한 스카우트 펠로우와 동행하면 특수화살의 사용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스킬이나 특성이 상대적으로 단일 대상에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나 분열 특이점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광역 공격 펠로우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스전에서는 전투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클레릭, 팔라딘, 플레이그 닥터 펠로우가 유리합니다.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로그 펠로우와 동행하면 주력 스킬들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메르겐은 아처 계열 클래스 중에서 광역 공격 능력이 돋보이는 클래스입니다. 또한 메르겐 마스터리 특성을 통해 명중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피가 높은 적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이며 스프레드 샷, 제니스 스킬과 근거리 공술 특성은 오히려 적에게 근접해서 사용하면 최고의 공격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과의 거리를 좁혀서 전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적이 특정한 지점에 모여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발 능력을 가진 펠로나 지속적으로 적의 위협도를 확보할 수 있는 무르밀로 펠로우를 추천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도발이 가능한 NPC 펠로우 우스카와 동행하면 나름대로 공격 능력도 확보하면서 도발, 기절 등으로 적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